최근에 이게 좀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요즘 환자분들 만나보면 이제 먹는 미녹시딜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도 2020년 정도? 2020년대 좀 전에는 경구 미녹시딜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최근 2, 3년 전부터 처방을 다시 좀 시작을 했고요. 사용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처음엔 궤양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고혈압에 효과가 됐다는 걸로 밝혀져서 고혈압 약으로 이제 바뀌어서 개발이 됐고 나중엔 또 털이 나는 부작용을 이용한 이제 탈모약으로 궤도가 또 바뀌었죠. 심장이 빨라지거나 몸이 붓거나 체모가 이렇게 증가하는 등의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약보다는 바르는 형태의 탈모로 출시가 됐죠. 보시면은 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먹는 약은 이렇게 미녹시딜이 경구 미녹시딜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루게인 폼이라는 바르는 미녹시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처음엔 조금 우려가 돼서 바르는 약으로 이제 탈모제로 나왔었고요. 혈압약으로는 1970년대부터 쓰였습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용으로는 남성에선 1988년 올림픽 있었던 해죠. 우리 그걸로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탈모 치료용으로 남성에서 1988년부터 이제 승인 받아서 쓰고 있고요. 여성에서는 1992년에 승인을 통과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르는 약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탈모용에서는 이제 도포용으로 지금까지 쓰다가 2020년대에 최근에 연구가 이제 먹는 미녹시딜이 또 많이 나왔어요. 탈모 치료용으로 이게 재조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바르는 약이 계속 한 몇십 년 쓰이다가 최근에 이게 좀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는 효과가 이제 바르는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이다. 이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좀 편하다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미녹시딜 이후에 신약이 지금 새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약을 어떻게든 최고로 효과 있게 쓰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경구 미녹시딜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항을 좀 다시 설명드리면 효과면에서 보면은 도포형 미녹시딜 바르는 거는 사람마다 효과 차이가 크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우터 루트 시스라고 바깥 막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이게 술포 전달 효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영어로는 sulfur transferase라는 물질인데 이 술포 전달 효소가 미녹시딜이 체내로 들어갔을 때 탈모 치료 효과가 있도록 이게 전환해주는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소의 양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효과가 괜찮고 어떤 분은 미녹시딜을 써도 효과가 없죠. 효소 전환돼야 되는데 전환이 많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먹는 경구용 미녹시딜은 머리카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간에서 대사되죠. 머리카락으로 먹었으니까 간에서 대사되는데 간에서는 이 효소가 좀 더 풍부하게 존재해서 전환이 좀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모낭에도 이 전환 효소가 많은 사람은 미녹시딜 효과랑 뭐 먹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 전환 효소가 모낭에 별로 없는 사람은 간에서 는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전환이 돼서 효과를 좀 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바깥만 효소가 적은 사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는 양은 그리고 좀 불편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도포형은 미녹시딜이 약간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거든요. 거품형은 조금 덜한데 약간 끈적끈적해서 약간 머리를 뭉쳐 보이게 해서 안 감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피가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기는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 PG라고 하는데 이 성분이 있는 미녹시딜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로게인 폼은 그 성분이 없어서 제일 자극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성분 때문에 또 부작용이 두피에 자극감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먹는 약은 그런 두피 자극이라든가 머리카락이 안 감은 것처럼 보이지 않은 또 장점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핀주베 많이 관심 모으고 있는 이 핀주베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바르는 피나스테리드가 나오긴 했지만 성분 자체는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랑 같거든요. 1988년에 미녹시딜 나오고 1992년에 피나스테리드 나오고 2009년에 두타스테리드 나왔고 그리고 올해 국내에서 핀주베가 나왔지만 그 뭐 신약이 없죠. 세 가지 성분이 뭐 다고요. 탈모 치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성분들은요.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는. 근데 중간 연구 결과들이 막 신약들을 보여주지만 이 중간 연구 결과조차도 이 세 종류의 약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기다리다가 지친 건 이제 환자분들뿐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기존의 약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해서 변형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타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먹는 약인 프로페시아를 도포용으로 바꾼 게 핀주베고 반대로
바르는 약인 미녹시디를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연구들을 이제 시도하는 거죠. 혈압 치료용으로 먹는 경구 미녹시디는 하루에 10에서 40mg 정도예요. 국내에서 나오는 미녹시디이 5mg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알에서 한 8알 정도 먹는 게 이제 혈압 치료용으로 쓰는 건데, 탈모 치료용의 경구 미녹시디의 권장량은 하루에 1에서 5mg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보여드린 이 조그만 알약을 한알 드시거나 아니면 반알 혹은 5분의 1 정도에서 한알 정도가 일단 탈모 치료에 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혈압 치료 목적보다는 훨씬 저용량으로 쓰기 때문에 탈모 치료용으로 쓰는 이 미녹시딜을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로우 도우스 오랄 미녹시딜이라고 해서 LDOM,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 미녹시딜의 최근 연구, 최신 논문들 연구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경구 미녹시딜 1mg 그리고 도포용 미녹시딜 5% 1ml를 매일 사용하겠어요. 그랬더니 6개월 뒤 경과를 비교했을 때 경구용이 먹는 미녹시딜이 모발 밀도를 12% 증가시켰던 거에 반해서 바르는 건 7.2% 증가시켰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볼수 없고 통계적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경구용 미녹시딜이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경구 미녹시딜의 사용 용량에 대한 연구인데요.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mg하고 0.25mg.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나온 미녹시딜에 비하면 5분의 1 용량인데, 이거를 매일 드시게 해서 6개월 뒤 비교했더니 0.25 정을 먹는 분은 모발 숫자 변화가 없었는데 1mg군에서는 모발 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서는 최소 1mg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미녹시딜 기준으로는 5분의 1 이상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알약이 너무 작아서요. 사실 4분의 1도 힘듭니다. 세 번째 연구는 30명 탈모가 있는 남자에서 5mg, 이거 한 알이죠. 경구 미녹시딜 우리나라 거한 알을 매일 복용했더니 4개월째 이제 단위 면적당 모발 수가 26개 증가했어요. 6개월을 먹었더니 35.1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mg 미녹시딜 한 알짜리를 먹었더니 모발이 증가에 따라 남자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경구 미녹시딜 연구를 모아서 이제 후향적 연구를 했더니 하루에 1.25에서 5mg,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1정을 복용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연구들은 환자분의 수가 좀 적어요. 결과는 좋은데 연구 결과 뭐 20명,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최근에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지금 앞에 연구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섯 번째 논문 보시면 이 연구는 4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구 미녹시딜을 이제 부작용을 연구했는데 부작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다모증, 그러니까 팔다리나 이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털들이 좀 보이는 거가 55%, 반이 넘죠. 그리고 두통도 9% 있었고요. 불면증 7%, 사지부종, 팔다리가 붓는 거죠. 팔다리가 붓는 게6%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다모증이 좀 높았는데 이거는 좀 아주 약간의 체모진 것도 다 포함시켜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도 그걸 언급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55% 다모증이 있었지만 환자들도 이제 큰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심한 다모증은 아닌 걸로 보여요.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여섯 번째 논문 보시면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모증 15%, 두통 1.7%, 그다음에 체액 절유, 이게 손발이 붓는 뭐 그런 것도 다 체액 절유죠. 1.3%. 그리고 빈맥, 심장이 빨리 뛰는 거 1%가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어도 전체 연구군에서 1.7%만 치료를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역시 부작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실 논문은 경구 미녹시딜을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심장에 영향을 끼칠까 하는 부분이에요. 5mg 경구 미녹시딜 한 알이죠. 복용한 34명한테 복용 전에 그리고 그 6개월 후 24시간 홀터 검사, 심전도를 보는 검사. 홀터는 이제 심박 뛰는 거를 24시간 이제 기계를 차고 어떻게 심박이 변하는지 보는 것과 24시간 혈압 검사를 또한 거예요. 두 가지 연구를 미녹시딜 먹기 전과 후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혈압과 심박 변화를 보인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6개월째 평균 혈압이
3% 정도 감소했다는 것을 밝혔어요. 3% 혈압 변화는 정상 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죠. 예를 들면 120에 80 이런 분이 있다면 3%면 115에 75뭐 이런 변화니까 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숫자죠. 지금 오늘 7가지 논문을 쭉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최근 연구, 경구민옥시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경구민옥시딜은 탈모 치료에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요. 물론 탈모 치료의 표준으로 좀 자리를 잡으려면요, 좀더 많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일반적인 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논문 연구 아쉬웠을 때좀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있으면 또 리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